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추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의 진영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또 그를 죽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끌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자기의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해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본문은 단지 사울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적자 생존을 지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분명 사울은 다윗의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에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엄밀히 내가 살아가는 삶과 말씀과 극명하게 대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뻗어 죄가 없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울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스리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외에 다른 권세는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지시하는 것은 불의에 옹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신뢰하며 그 권위의 유치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본문의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의 가치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는 유혹 앞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익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이 어려워 보일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신실한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이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